여러분, 오늘은요, 전자도서관, 그 중에서도 교보에서 나오는 전자도서관을 무료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원리를 설명드리면, 교보 전자도서관이 각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 전자도서관 자체를 대여를 해줘요. 구독 서비스를 해요. 그 해당 도서관의 회원인 사람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라도서관 전자책 한 7,000권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보 전자도서관은 7만 권이 넘는 굉장히 방대한 도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전자도서관을 구독하는 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이 대표로 이 교보 도서관을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계약 관계를 맺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해당 지역 도서관의 회원인 경우에는 이 교보 전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복잡하죠. 지금부터 바로 이 교보 전자도서관을 무료로, 다시 말해서 공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자도서관 앱을 일단은 먼저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 전자도서관 앱을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실행을 한 다음에는요,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도서관이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주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 제주도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각종 뭐 학교라든가 뭐 이런 등등등등이 나와요. 제가 공공도서관 회원이거든요. 그렇게 그 중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이 있습니다. 한번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서울 하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서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42 서울 전자도서관, 뭐 건국대학교 경희, 이렇게 학교들, 삼성전자도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교보 전자도서관을 구독하는 이런 다양한 그 도서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요, 처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용하는 도서관이 검색되지 않으면 기존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존의 전자도서관 교보 앱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요, 저도 예전에는 그걸 깔았었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요 파란색 약간 교보 생명 같은 그 이렇게 그 느낌의 요 파란색 요거를 예전에 썼었는데 요즘에 바뀐 게 이 초록색이고요. 이 초록색은 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열기 바로 나오죠. 그럼 이렇게 열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제주를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구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시행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 그러니까 계속 뭐 이렇게 빌릴 때마다 아마 얼마씩 금액이 차감이 되나 봐요.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아, 복지예요, 복지. 그 다음에 한 7만여 정도 된다고 돼 있죠. 구독형 서비스. 그 다음에 대출일로부터 14일간 1인당 매달 20건 이내 빌릴 수 있다고 나와요. 확인을 할게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로그인 페이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로그인에서 뭐를 로그인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도서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내용이 밑에 나와요. 이용하시는 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찾기, 아이디 찾기가 여기서는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예요. 로그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니까 제가 대출 중인 책이 지금 3권이 나오거든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관심이 많으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빌렸고요. 14일 후에 자동 반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그냥 없어집니다. 미술사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사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책들이 나왔어요. 지금 미술사로 키워드로 했을 때 지금 87권이 나오네요. 중세 필사본 막 이런 것도 있어. 90일 밤의 미술관이 좀 최근에 좀 잘 된 책인 것 같더라고요.
뿌리에 뿌리를 무는 서양 미술사? 제목으로 봐서 좀 최근에 나온 책이 아닐까 싶어서 좀 미리 보기 한번 볼게요. 보니까 책 소개가 고대 이집트 벽화를 보면 좀 이상하다. 나 이집트 벽화 너무 좋아하는데. 언제 나온 거냐면 2022년 11월 30일에 나왔으니까 꽤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그러면 저는 이걸 대출할래요. 확인.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기를 하게 되면 이 웹뷰어를 통해서 그냥 바로 컨텐츠를 보는 거고요. 다운로드 하기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 이 태블릿에다가 다운해가지고 인터넷 되지 않는 데서도 볼 수 있고 해서 저는 좀 안정적으로 다운로드해서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어요. 책을 하나 빌려봤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대여를 한 것처럼 여기 아래 도서관 검색하셔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혹은 내가 속해 있는 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도서관 검색하셔가지고 교보 이북에 있는 7만 권의 책 마음대로 다운받아서 즐겁게 공짜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